저 안녕하십니까, 일량농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저희 매장의 마스코트인 금덩이와 유사노라인 알비노가 이제 베이팅을 해서 이렇게 알을 아주 많이 낳아줬습니다. 아직 포접이 안 풀린 걸로 봐서는 알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충분히 많고요. 에어스 위치를 옮겨줘야겠다. 제 경험상인데 에어호스에 딱 붙어있는 알들은 좀 올팅이가 조금 수평을 못 잡는 애들이 많이 태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알이 없는 쪽으로 이제 에어호스를 옮겨주고, 자 지금 알 완전히 바닥바닥하게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? 엄청 많습니다. 자 일단 이제 부모개체한테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? 일단 부모개체 둘 다 같은 라인의 노라인 패털리스예요. 둘 다 사실 노라인 패털리스로 입양한 애들이고요. 요즘 패털리스들, 요즘 노라인 팩맨들은 이제 무늬가 완전히 사라지는 형태의 패털리스 팩맨이잖아요. 이 옛날 세대 애들은 이제 무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무늬가 적어지고 희미해져서 안 보이는 타입이에요. 살짝 이렇게 밑에 앙껴보시면 무늬가 자세히 보면 보이는 정도, 이 정도로 이렇게 희미해지고요. 수컷도 사실 같은 라인인데 수컷은 그에 비해서 조금 보이긴 하죠. 일단은 노라인 알비노라고 하더라고요. 알 나는 거 보이시죠? 아직 알이 더 있습니다. 이렇게 암컷이 알 낳고 수컷이 방정을 하면 저렇게 암컷이 알 낳을 때 수컷이 이렇게 정자를 뿌리는 거죠. 방정인이라고 합니다. 자, 또 귀중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네요. 일단은 자,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제 번식장에서 한 시간이 꽤나 지난 모습입니다. 보시면 올챙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시나요?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짤끈한 올챙이들이 보이실 겁니다. 지금 알량농장의 번식장에서는 수정률이 막 좋지가 않아요, 현재.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꾸 번식이 잘 안 됩니다. 아, 물이 안 좋나? 지금 몇 번 연속으로 조금 수정률이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. 번식이 실패하기도 하고. 아, 이게 이사한 직후부터 이런 거 봐서 어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, 뭐 원인을 찾아내서 슬슬 고쳐 나가야죠. 자, 여기는 이제 저 올챙이들이 이사할 필장입니다. 깨끗하게 비워놨고요. 지금 실지렁이만 조금 남겨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바로 여기서 축양이 될 거고요. 이사는 한 2-3일 정도 더 축양을 하고 시킬 예정입니다. 그럼 이 올챙이들은 어떤 팩맨이 될까요? 또 좋은 질문입니다. 여기 있는 이 올챙이들은 알비노 패털리스 팩맨으로서 뭐 노라인까지도 나올 수 있고, 대부분 포닷 패털리스 정도 알비노 팩맨이 될 겁니다. 그래서 포닷 알비노, 뭐 패털리스 알비노, 퍼펙트 패털리스 알비노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거고요. 물론 운이 좋다면 뮤턴트까지도 나올 수 있으나 아직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. 얘들의 올챙이는 한 2주 정도 후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고요. 한 이제 한 12일 남았네요. 12일 정도 후부터 한 10일 정도 후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고요. 개구리도 뭐 한 달 정도 이내에 분양이 시작될 겁니다.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.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뿅!